지금 언론에서는 갑자기 12월 달 서울 입주 물량 제로 뭐 이러니까 큰일이 날 것처럼 이러는데 입주 물량 제로 아닙니다. 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이 12월인데 11월 말에 직방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입주 물량이 제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로 아닙니다. 부동산 데이터가 조금 모순이 좀 있어요. 어떤 기사는 미분양을 낼 때 그 미분양을 집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분양 날짜 기준으로 그게 이제 계약일이죠. 초도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을 미분양으로 잡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통상 미분양 중에 준공 이후에도 계속 그게 안 팔려서 집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게 사실은 미분양의 핵심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서도 보면 준공 이후 미분양이 만세대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물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서 초도 그 계약이 뭐 50% 이하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잡혀요. 그런데 그거는 공사 기간을 보통 2년, 3년씩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 3년 기간에 또 분양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건 사실 악성 분양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로 잡는데 지금 언론에서, 신문에서 대부분 사용 승인 기준입니다.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입주 날짜를 잡아요. 그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 날 물량으로 잡히는 거는 11월 달 물량으로 잡혀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건 12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요.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그 이후로 3개월간 입주 기간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통상 3개월 정도 그 10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 정도가 매달 입주하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갑자기 12월 달 서울 입주 물량 제로 뭐 이러니까 큰일이 날 것처럼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제로라고 해놓고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하겠죠. 물론 역전세난을 우려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 떨어진 거를 막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실 때 조금 알고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입주 물량 제로 아닙니다. 입주 이제 지금 한참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신축 아파트들은 입주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에 입주했던 아파트들도 아직 입주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냥 이번 달 입주 시작하면 그때 입주가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을 이사철이 끝나서 실제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고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현실적인 전세 가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가격이 11월 달 초에 입주 전에 그 광고로 나왔던 가격하고 입주 시작해서 나오는 가격 조정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조정받고 있겠죠. 주택 가격도 조정받고 있는데 뭐 전세가라고 조정 안 받겠어요? 6천 세대인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직접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메인, 우리 일부 주간 신문뿐만 아니고 여러 그 인용을 해서 쓰는 인터넷 신문들까지 뭐 10개 이상의 그 언론사에서 그거를 다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고 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